끊었다는 거. 아유, 좀 자신이 있다. 본인이 예.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글쎄요. 상대의 덱 구성을 보지 못해서인 건지 혹은 보고서도 상대해 볼만 하다 싶어서인 건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예, 엉덩이 선수는 살아있는 뿌리 사용을 해서 필드 좀 맞춰가면 좋겠죠. 자, 말씀해 주신 살포 사용해 줄 것처럼 보이고는 있어요, 역시나. 예, 여기서 살아있는 뿌리 들고 갔다는 건 이 초반 필드 의식을 한 거기 때문에 네. 사용을 안 할 것 같진 않고요. 예. 약간 또 관전이 살짝 더 튕겼네요. 역시나 사용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자, 카드 한 장 들어왔는데 4번의 사자가 들어오겠고요. 여기서는 본체를 때려야 될까요? 네, 그렇죠. 본체를 빨리 가격을 해서 빠른 타이밍에 킬각을 잡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언리미티드 선수 오늘은 또 저번과는 다르게 좀 마나 커브가 한번 휘어주는 모습이네요. 이거 천벌을 한번 만졌는데 이건 천벌로 드로우를 보겠다는 판단이네요. 천벌 드로우 여기서 이제 자, 3발 1 데미지! 본체! 사실 급속 성장을 뽑고 싶어서 이걸 플레이했을 텐데 네. 이 다음 장에서 과연 나와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급속! 말씀이신! 달숲 천문! 이러면 야생의 분노로 가나요? 예, 야생의 분노로 잡아주면서 필드 위에 계속 기체수는 남겨주고 있어요. 4번 어턴 감염된 늑대 나오는 게 가장 기분이 좋을 텐데 일단 손패는 없습니다. 나왔네요. 역시 이 선수 오른쪽에서 그냥 정말 그 사냥꾼의 렉사르크 자체예요. 예, 아주 가오를 받는 것 같아요 좀. 예. 기분 너무 좋죠 감염됐는데.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선 동전 육성으로 만화 부스팅을 하면서 살아있는 뿌리와 우상까지 좀 사용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지금 핸드에 무거운 카드들이 꽤 보유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나 부스팅을 하나도 못한 상황이라 사냥꾼 상대로 계속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예, 엉덩이 선수 그런 식으로 플레이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육성 사용해주고 있고요. 그러면 우상 본 뒤에 살아있는 뿌리로 상대 좀 감염된 늑대도 정리를 해줘야 혹여나 이 뒤에서 나올 사냥개 조연사도 좀 덜 무섭겠죠. 이거는 천벌이나 물기 쪽이 좋을 것 같은데 천벌이 그 전쟁의 고대정령 이후에 연기하기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휘둘러치기와 천벌 영웅 이런 식으로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리해주면서 늑대 맞춰나가고 있고요. 살아있는 뿌리 필드 위에 거미 한 마리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역시나 여기서는 사냥개 조련사를 사용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근데 코뿔소가 훨씬 필드 잡는 데는 나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휘둘러치기와 영웅 혹은 휘둘러치기 천벌로 정리가 되죠. 예. 그리고 이러면은 안 하고 갈 만한 상황이 아니고 네. 예. 그리고 사바나가 나왔을 때는 전쟁의 고대정령으로 막으면서 가면 필드도 어느 정도 맞춰갈 수 있고요. 자, 예. 여기서 사바나 사자 나오겠죠. 사실 치명적인 사격이 있으면 최고긴 한데 예. 여기에서는 이제 예, 당연히 배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네. 근데 언리미티드 선수가 저번부터 치명적인 사격이 두 개 들어가 있는 사냥꾼들을 많이 플레이를 했어요. 그래서 있을 것 같은데 나와주게 되면 최고일 것 같은데 왕두꺼비. 예. 자, 그렇다면 조련사를 바르는 게 역시나 좀 더 좋아 보이시나요? 여기서는 조련사를 사용한 다음에 한 대 쳐놓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지금 계속 사바나 사자의 커서가 가는 거는 사바나 사자를 공격을 한 다음에 내려는 건지 잡고서 조련사를 내겠다? 근데 사바나 사자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드루이드 입장에서는 압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사바나 사자의 사냥개 조명사를 보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역시나 그리고 천원 공격까지 좋았고요. 아, 속옷에 자, 아 이거 속옷스 보면 답답할 것 같거든요. 아 치명적인 사격이 있는 대기일 것 같긴 한데 과연 있을지 저희가 확신할 수 없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게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맞는 타이밍을 그거에 타이밍이 맞게 나와줘야 예, 좋은 거거든요. 일단 이 필드는 정리할 수 있어요. 사냥개 조연사 사용하고 오. 라그나로스? 아 근데 라그나로스는 2분의 1이라 예 여기서 그냥 사냥개 조련사 내서 하이에나에 버프 주고 하이에나 인자한 할머니 사냥개 조련사로 속옷을 정리하면서 개체수 늘려놓고 왕두꺼비 영웅 능력하고 다음 턴에 야생의 부름 하면 전턴에 상대가 대기 4장 남을 때까지 요구사론을 안 썼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필드를 드루이드가 뒤집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쪽이 더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죠. 그리고 사냥개 조련사 필드 위에 야수가 있을 때 쓰는 게 제일 좋고요. 자, 역시나 말씀해 주신 그 판단을 하지 않을까. 아, 이거 라그나로스 들어와서 지금 2분의 1 고민하나요, 계속? 아니면 이 필드 다 주고 라그나로스 내겠다? 네. 아... 아 라그나로스로 가네요. 어... 글쎄요. 근데 이 경우에는 9만화의 야생의 부름 시너지는 그다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결국 라그나로스는 필드 위에 남아있으면 지속기를 넣는 거라 8 데미지. 이거 여기서 실바나스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죠? 과연 아 리노 그렇게 되진 않았네요. 예. 여기서 실바나스 나왔으면 정말 게임 모를 수도 있었거든요. 게임이 정말 이상해지거든요. 자, 야생의 부름 송패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갈지. 이 역시나 이번 턴에는 좀 야생의 부름으로 가면서 다음 턴에 예, 저 코스트 늘리는 위주로 게 사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리고 타 본체에 딜을 넣어주면 아 예 라그나로스가 본체를 맞추더라도 일단은 좀 딜이 부족하네요. 네. 그래도 이러면 다음 턴 확정 킬각인데 아 여기서 중요하죠. 여기서 10만화 턴 아... 천벌 개체수 정리가 될까요? 급속 성장으로 드롤 먼저 본다. 육성으로 가나요? 육성으로 봤을 경우에는 그럼 살아있는 뿌린 다 사용을 했고 천벌도 한 장을 사용을 해서 그렇게 기대값이 많지 않은데 네 아 이세라도 있었네요. 정말 램프 드루이드인데 속 성장 아 이러면 좀 거의 게임이 마무리가 되어 가죠. 그렇죠. 우상으로는 아, 가져올 만한 게 없고 예 자연화. 자연화. 그나마. 예. 예, 자연화와 리노로 미샤 정리하고. 그런데 킁킁이까지 정리는 할 수 있겠지만 예. 필드에 빅딜 남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또 송페이는 또 조련사도 있고 예. 영 능력도 있고 나와 있어서 지금 예. 좀 킬각이 나왔죠. 예, 영 능력을 쓰면 지금 딱 8딜이었는데 역시 언리미티드 예. 선수 본인이 자신 있는 대기이기 때문에 아, 꺼내는 거고요. 시작까지 있었네요. 좀 나중에 나왔네요. 예. 자, 이러면 조련사 영 능력까지 있기 때문에 이번 턴에 확정 킬각이 나올 수 있는 상황 만들어냈죠. 자, 역시나 사냥꾼 장인답게 예, 언리미티드 선수 8세트에서 승리를 따내게 됩니다. 어 그리고 네. 이게 좋은 이유는 사냥꾼으로 드루이드를 이겼기 때문에 네. 다음에 남아있는 도적까지도 이 사냥꾼으로 좀 누려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도적도 결국에는 초반 템포를 맞춰가느냐 못 맞춰가느냐의 싸움이거든요. 맞춰갈 수 있을 경우에는 양꾼 상대로 할만하지만
못 맞춰가게 된다면 양꾼이 결국에는 그 영웅 능력을 통한 지속 딜로 압박을 넣어서 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그렇습니다.